안녕하세요. 오트리움 박기돈입니다. 네, 제 차가 나왔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여기 보이시죠? 에코 하이브리드. 와. 와, 제가 이렇게 신차 받는 거 사실 뭐 영상 거의 안 찍거든요. 지난번에 K7 때도 뭐 그냥 대충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차를 받았는데, 오늘 사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뭐 완전 신차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국내에 소개가 많이 안 된 차다 보니까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마침 여기 강남 영동 지점에 제 차가 탁송이 온다고 그래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요 차 내리는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별짓을 다 하는 분이야. 이거 내리는 거 보겠다고 참. 오. 아, 하이브리드라 역시 소리 없이 내려오네요. 오. 정말 조용하군요. 오. 와, 이런 걸 다 찍네요. 자, 사실 이제 이 차를 향후에 시승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처음 보는 상황이라 저도 오늘 눈도장을 좀 찍고 다음에 정비가 잘 되면 정식으로 시승기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때 풀옵션을 선택 안 했어요. 그래서 시그니처 트림이 아니고 노블레스 트림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보시면 외관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보셨던 디젤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휠이 다르죠. 여기 보시는 요게 디젤이거든요. 요게 20인치 휠이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19인치의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요거 휠을 넣을까 말까를 진짜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휠하고 여기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묶여가지고 패키지로 스타일 패키지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안 넣으려고 했다가, 왜냐하면 이게 안 넣으면 17인치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오프로드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고민해가지고 그냥 17인치를 넣자. 그리고 나중에 원하면 저 20인치 휠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옵션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9인치 옵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실내는 뭐 보시는 것처럼 색깔은 이 파란색 이거고, 실내는 이거 뭐죠? 아이 베이지 뭐 이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브라운. 상위 트림에 시그니처 트림에 가면 이게 나파 가죽이 적용돼요. 근데 저는 노블레스에서 나파 가죽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죽 질감이 나파 가죽만큼 아주 부들부들하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색깔은 나파 가죽이랑 똑같아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지 않으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돈을 세이브하는 입장에서 저는 나파 가죽을 선택을 안 했고요. 그리고 투톤 스티어링 휠도 아니죠. 그게 이제 상위 트림에 가야 투톤 스티어링 휠인데 투톤 스티어링 휠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륜 구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 와, 드디어 처음으로 시동을 겁니다. 하이브리드. 오, 배터리가 지금 조금 남아요. 주행거리 8km. 여기 보이시죠? 지금 탁송 오느라고 주행거리 지금 8km만 주행한 상태에서 왔고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더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 바뀌죠. 그래서 스노우 모드, 샌드가 있는 사륜 구동. 네, 지금 사륜 구동을 옵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특이한 걸 안 했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선택을 안 했어요. 스마트 커넥트가 옵션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커넥트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아 디지털 키, 터치 센싱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빌트인 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커넥트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거 선택을 안 했어요. 사실 요즘 무선 충전 다 쓰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무선 충전을 선택 안 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크렐 오디오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디오를 들어보면 음악들 많이 듣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유선으로 연결해서 오디오를 듣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무선 충전을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있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선 충전 빼버리고 어차피 차에 타면 저는 케이블을 꽂아서 크렐 오디오를 들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선 충전도 빼버렸어요. 무선 충전 선택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드물 텐데 6인승 안 하고 5인승을 골랐습니다. 짠 보시면 5인승이에요. 오. 저희 애들한테는 소렌토에 6인승이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돼. 그래서 지금 5인승으로 선택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과연 5인승은 뒷자리가 이게 시트가 얼마나 누울까. 오 근데 상당히 많이 눕습니다. 그래서 거의 6인승 부럽지 않을 정도로 시트 뒷자리가 상당히 많이 눕는다는 점 저는 뭐 상당히 만족합니다. 오 야 여기가 확실히 3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확실히 여유가 있네요. 이 시트가 2열 시트 누워 있는 거 보세요. 상당히 많이 누워 있죠. 오 진짜 마음에 드네. 2열 시트 진짜 굉장히 여유 있게 누워지네요. 애들 이 정도만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6인승 시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 정도 눕는 것만 해도 애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팅샵으로 보내가지고 선팅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차 분호판 달아가지고 오늘 저한테 탁송이 올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처음이니까 일단 시승은 본격 시승은 아니고 한 바퀴만 잠깐 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주행 거리 8km인 상황에서 오 지금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야, 조용하다 오, 승차감 좋아. 야, 역시. 야, 조용하다. 진짜. 하이브리드. 이 맛에 타는 거죠. 엄청 좋네요. 으하하하하하하하. 짠. 다녀왔습니다. 일단 뭐, 첫 느낌 자체가 뭐, 제대로 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골목이랑 언덕이랑 조금 다녀봤는데, 일단 EV 모드에서 차가, 힘이 괜찮습니다. 일단 부족하진 않아요. 평상시에 타기에 일단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실제로 좀 더 어느 정도의 힘을 낼지는 본격적인 시승을 통해서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차 선팅 다 하고 분호판 달고 정식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